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좀 과도한 상상일지 모르겠어요. 실제로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원내대표 얘기할 때 기다리고 있잖아요. 반대 토론해야 돼.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. 저 오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노무현 대통령이 3당 야합 때 이의 있으면 손드는 거 있잖아요. 아 그때도 이 심정이었을까? 진짜로.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으면 그 전에 굉장히 정말 확 왔다는 거. 예, 그랬다는 하여튼 거. 그랬어요. 그럴만 하셨어요. 저도 바로 찾아갔었는데. 내가 또 이렇게 막다가 되는구나. 아니 나도 그 생각을 알았어. 그래서 손 드는 순간 이 손을 드는데 내가 또 이래서 막다가 되는구나. 그래서 내가 왜 표결하자고 그랬고 왜 찬반을 세자고 그랬냐면 아무도 없어도 좋다. 반대가 나 혼자라도 나 영광스럽게 이 길을 가겠다. 내가 그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 오버하는데 또 감정 때문에. 근데 아니 눈물이 많으죠. 진짜 그 한 2, 3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면 어떡하지? 나 혼자 이렇게 손 들면 어떡하지? 옛날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 정신에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 찬성 반대하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. 누가 찬성을 손을 드는지 누가 반대를 손을 드는지 그걸 못 보겠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실망하게 되니까. 그래서 그냥 윤호중, 송영길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나중에 막 지지자들이 양 정청래가 옳았다 하고 막 문자간다 느낌 기분도 그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.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본회의장을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 이제 반대하는 의원은 아닌데 어떤 의원이 제자리에 와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옆자리에 있는 의원들한테 좀 그 부분도 화가 났더라고. 자기는 이제 왜냐하면 반대할 걸 놓쳐서 그런 것 같아. 아 자기 들 거를 못 들었다. 그렇지. 그때는 이제 당원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같은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고 박수를 칠 때도 아니에요.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러더라고.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냐고. 그러면서 다음 차기 원내대표는 정해졌다는 거예요. 그 뭐가 정해졌어요 했더니 윤호중이 합의한 거 파기하겠다. 이거 공약 걸면 원내대표 그냥 되는 거 아니냐. 막 그 말하고 있어서 아, 좀 다행이구나.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.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확인했어요. 제가. 사실 저도 약간 그렇게 딱 목소리 내시고 들어가셨을 때 그 고요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좀 아팠어요. 의원님이 얼마나 뭐랄까 쓸쓸할까. 왜 그러냐면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.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. 근데 옛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꾸 사퇴하라니까 듣다 듣다가 그럼 당신 사퇴하면 될 거 아니냐.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저보고 뭐 또 아니 저는 오바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. 솔직히 우리 마포 을 지역구 사정 좋아요. 그리고 텃밭도 좋고.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어리버리 중간 가면은요 국회의원 해먹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예요. 근데 아니 그 뭐야 의총장 가면서 이수진 옆에 이제 이수진 의원이 좀 걸음이 느리잖아요. 저보단 좀 빨라요. 그렇지. 네. 거기 더 느려? 그 이제 가는데 자꾸 이제 같이 가려고 자꾸 뒤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참 만감이 교체하더라고요. 아, 내가 또 오늘 총대를 맬 텐데.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해야 되나? 그것도 막 초선도 아니고 3선씩이나 돼가지고 또 눈총 받겠네.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. 근데 편안하게 그냥 입 닫고 있는 것 자체가 누가 비난하기 전에 내가 나를 비난해요.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에 내가 못 견디는 거야. 그래서 가끔 사고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고가 아니죠. 바로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우리 개총수를 비롯해가지고 다들 난리가 나고 아 당원들 오늘은 제가 누구한테 그 말했어요. 내가 잠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완전 딴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발언 안 했으면 제일 먼저 내가 죽었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후회하고. 당원들이 정청래도 맨날 밀어주고 했더니 너 발언도 안 하고 뭐 했어? 삼선되더니 똑같아. 삼선되더니 이제 너도 체제 내화 되었네. 기득권이 되었네. 이래서 내가 먼저 죽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늘 들더라고요.
오늘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그러셨을 거예요. 네. 아마 괴로우셨을 거예요. 더